정선희가 이성 규제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혔다. 지난 2008년 안재환이 떠난 지 14년 만의 일이었다. 지난 5일 이경실의 유튜브 채널 호걸언니 이경실에 출연한 정선희는 언니,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라는 강수정의 말에 너 대한민국 남자들이 나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아니? 라고 답했다. 이어 정선희는 남자들이 나 정도 풍파격은 여자는 거의 웬만한 도인 취급한다라고 밝히며 웃음을 자아냈다. 정선희와 오랜 기간 함께한 이경실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다고 남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라며 정선희 편을 들었다. 이어 이경실은 안재환 사망 이후 얘가 많이 놀라서 주변에서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도 안 받더라라고 설명했다. 정선희는 나는 욕한다. 꺼지라고. 무섭다. 친절하게 다가오는 남자한테 욕한다라고 털어놨다. 이경실이 돈 달라고 올 것 같잖아 라고 장난치자 정선희는 없어라며 입담을 뽐내기도 했다. 한편 2007년 정선희와 결혼한 안재환은 이듬해 9월 스스로 세상을 떠나 연예계에 많은 충격을 안긴 바 있다. 문혜준 기자, 허프커리어@gmail.com